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의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의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이 누추하고 좁은 곳인데 오늘 정말 귀한 분들로 꽉 찼습니다. 뉴스공장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민생상황실 하는 분들인데 이제 날씨 익으시죠? 원래 이제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온 분들인데 아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 공장에서 많이들 익히셨을 텐데 오늘 뉴스 공장에서 다 말 못하신 걸 마음껏 이야기하시러 지금 세 분이 와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현재 안진걸 TV와 우리 또 자매 TV가 여러 개 있어요. 네네네. 네. 인사이트 TV, 임세은 TV, 우유종 TV 등 있는데 예. 또 박예슬 TV도 있고 그 민생경제연구소랑 함께하는 유튜브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예. 한 10개쯤 되는데 예. 오늘은 안진걸 TV하고 인사이트 TV하고 뉴스맥 TV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정영준 닥터 정영준 선생님부터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영준입니다. 아, 재활의학과. 예. 그러니까 같이 우리 민생상황실 하면서도 정확히 뭘 전공하는지 어떤 치료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전 알았는데 아.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국가의 재활, 네. 사회의 재활. 아. 네. 재활의학 아셨어요? 저는 뇌과 전문인 줄 알았는데. 아, 저는 그런 그렇게. 또는 가정의학 전문. 아, 예, 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진짜 급성기 진료를 하지 못합니다. 예. 재활학은 이제 급성기 진료 이후에. 재활은 이제 예방, 저희가 이제 치료, 급성기 진료, 대부분의 진료, 그리고 이제 재활 이런 이렇게 이제 구분하잖아요. 예. 예방은 예방의학이 있는 거예요. 예, 예방은 아까가 있고. 근데 뭐 모든 의료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선거 전이 예방, 선거 나고 그게 이제 급성기. 예,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거. 지금 이제 재활. 그다음에 정권을 몰아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건 재활이네요. 그렇죠. 재활이 언제든 필요하죠. 예. 예. 와, 어저께 윤석열, 김건희가 선산을 저희들이 찾아내가지고 그걸 직접 다녔거든요. 네. 뭐 선산이고 조상묘 땅이니까 개발 안 된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밝혀내려고. 실제로 선산하고 조상묘는 한 200m 들어가면 따로 있어요. 2000평이. 예. 그거 이제 몸소 보여주려고 유튜브. 근데 땀이 막 빛. 소나기처럼 내리더라고. 아, 그거 이제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임세현 TV, 강녀 TV 네 군데서 이제 생방송하면서 했거든요. 아, 양희삼 TV까지. 양희삼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와, 근데 진짜 한 시간 동안 땀이 어마어마하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쉬어 하세요. 너무 다들 막 우리 폭염 속의 노동자들이나 지금 잼버리 청소년들 지금 걱정 난리났더라고요. 예, 저는 노생연합 사무처장 정기석입니다. 와! 마무리 이야기하니까 잘하셨어요. 또 다른 얘기죠. 예. 아니요. 성교수님도 하세요. 네, 저는 지금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기선 교수입니다. 제가 그 킬러 문항 때문에 좀 떴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를 좀 호출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우리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서희초 그 교사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애도가 지난 두 번의 교사 대회가 있었고, 모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3차 대회가 있는데요. 전국의 교사분들의 그 분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들이 예, 분출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구원 바랍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더 모이나요? 이 엄청난 폭염에? 아마 그 교사 전체 전수가 한 40만이 좀 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따지면은 더 많죠. 네. 지난 토요일 날 4만 정도 네. 왔다니까 전체 교원의 한 10%에 가깝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한 직렬에 4만 명이 모인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낸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아마 표출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예. 교육의 혁명 전야 같은 얘기다.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로 두고 저는 네. 교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예. 임태희한테 진 사람. 아, 임태희 교육감한테 떨어지신 분. MB의 비서실장 예, 예, 임태희한테. 아, 민중의 희망을 배신한 분이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임태희 왜 그런 놈한테 지는 겁니까? 아니, 글쎄 말이야. 저도 질 줄 몰랐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면은 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 혁신교육을 추진할 텐데, 그 같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뭐 혁신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교육 그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생각됩니다. 예.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규석 녹색이나 정규석 사무처님께서 아주 진지한 분이지만 또, 작은 유머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 하시죠, 여러분. 자, 현재 뉴스맥, 인사이트 TV, 안진글 TV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세 분이.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속에 휴가 안 가고 이 좁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왜? 시민들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다음 추석 뉴스 공장 때까지는 또 기다리는 게 너무 그리움이니까. 지금 지구가 진짜 미친 거죠. 미쳤어요. 와, 이 더위는 다 어렸을 때 그 겪었던 불볕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완전 열대. 아, 열대도 아니던데 이제 열대 사막 느낌이에요. 열대 어떻게 된 거 이거? 그러니까 지구의 열대화라는 네. 이야기를 그 유엔 사무총장이 쓰기도 예. 했고. 글로벌 보일링이 뭡니까? 네. 무섭대. 보일러. 지구가 보일러가 되었다는 거잖아. 원래는 이제 네. 이 정도로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또 추워지거나 하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구가 이제 다시 그 전으로 이제 돌아오는 탄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깨진 거죠. 깨져버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에는 2000년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 기간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면산 산사태 예. 이런 거.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스콜처럼 비가 옵니다. 예. 그 열대지역에서 이제 장마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그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서 아마도 바로 지난 주까지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또 대단한 폭염이고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후 위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음모다라든지 뭐 부질없는 이야기다든지 부질없는 이런. 이야기다. 예. 트럼프랑 비슷한. 그러니까 예. 바이든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마음은 사실은 이 조폭 시스템을 예. 장착하셔서 그러니까 보스 기질. 그러니까 트럼프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나쁜 것만 배웠다는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는 정말 이명박 때부터 그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제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아마 이 정도 들어서는 기후위기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이 환경 문제나 이게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그런 얘기들, 발전에 대한 얘기들을 다 무시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리백이 뭐냐?
뭔지도 모르잖아요.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또 그게 매우 밀접하게 경제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를 메인으로 해서 네. 이 전기 구도도 또 바꾸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 경제에서 수출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도 뭐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데 그게 다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리베 그러니까 리뉴얼 에너지 100%, 그러니까 예. 재생 가능 에너지 100%로 그렇죠. 생산한 물건을 경제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죠. 생산한 물건을 수출을 할 때 그래서 이거 받아주겠다. 애플이나 뭐 MS나 이런 데서는 그런 물건들만 가지고 그런 전자 제품만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에 그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으로 생산하지 않은 상품이 수출 오게 되면 무역 그러니까 관세를 더 멀리 내기겠다. 탄소 관세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 네. 수출을 업으로 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알리백을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럼 수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네. 그냥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호남 쪽 지자체들이 그걸 채우려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넣어놔 뛰어드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또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또 이제 무분별한 풍력 개발로 이제 또 농민이나 산지 주변에 동네 분들의 시위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고향에서도 네,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방향 맞은데 또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벌어진 문제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뭐 해상풍력이든 지상풍력이든 또 태양력이 그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차장님. 그럼요. 요 윤석열 꼴에서 그 뭐 비리라고 뭐 몰아치니까 가끔 막 주눅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세웠던 그 계획에서 더 후퇴를 해서 줄였고요. 네. 더 줄여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계획도 박근혜 정부 때 세웠던 계획하고 비슷하거든요. 조금 더 높아지고 근데 네. 그거 자체를 줄였다는 것이 사실은 국제사회한테 그냥 민망한 네. 지경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전 산업계의 뒤통수를 봤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 원전 카르텔에 네. 관련돼 있겠죠. 뭔가 좀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런 건 모르세요? 아니 그런 건 추정은 하고 있죠. 주가 조작도 일삼는 집단이고 또 주식도 차명으로 보유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도 차명 보유 부동산 몇 개 제가 확인했잖아요. 얼마든지 이천승 김건희가 거기에 포섭된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은 겁니다. 언젠가 밝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뉴스 공장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SMR 소형 그 예, 예, 원전 모듈을 그 미국에서 성공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용화된 적도 없는 회사의 제품으로 울산 지역에 경북 지역에 예, 한다는 거 아니에요? TK 짓는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주식을 또 차명으로 가지고 있나?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만큼 누가 받을 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 아니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 헬스 쪽의 거품 때문에 제가 좀 아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모펀드는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모펀드가 또 특히 한국에 있는 사모펀드도 아니고 만약에 외국계 사모펀드로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오면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돼가지고. 누가 얼마나 거기에 그 펀드에 돈을 담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펀드가 당연히 이런 데 다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외환은행, 뭐. 론스타가 실질적인 그 누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이 사모펀드에 누가 얼마나 투자했었는지 이야기하면 항상 검머리 외국인 이야기 하잖아요. 맥커리. 네. 이명박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거는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해외에 또 그 펀드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고요. 근데 그쪽이 아마 저는 이 핵마피아 쪽에 막강한 아마 뒤에 그 배후의 조직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뭐 그 외에도 뭐 또 하나는 한국이 핵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핵무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핵무장 하겠다고 하는 또 세력들이 거기 같이 편성해가지고 둘이 같이 막 이걸 시너지를 내면서 예,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온 탈원전이나 뭐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고 하죠. 감원전 일단은 줄여 나가야 되니까 감원전이나 탈원전이 시비를 걸던 원자력 마피아하고 또 핵무장 세력하고 서로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대한민국을 그 어떤 일종의 환경 파괴와 위험한 나라와 전쟁 예. 일어날 것처럼 분이 뭐라고 아니 그 같아요. 지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 국민의힘 뭐
핵무장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대놓고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려면은 핵재 처리를 해야 되고 핵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핵발전소를 어느 정도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주장문자들이 있고 그렇겠네.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아베와 지금 자민당 일본도 그런 일본 구세 그런 속내가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 그 혼슈의 제일 북쪽에 지금 재처리 시설을 지금 이제 내년에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재처리 시설에서 엄청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핵방사능 물질들이 나옵니다. 재처리를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거는 네. 예, 발전소랑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돌렸을 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체불명의 알프스 기계를 통해서 이제 해상에 방류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죠. 봤어요. 예. 더 무서운 게 앞으로 다가온다. 예, 그 서울대 뭐 저희 최우영 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상한 짓을 준비하고 예, 있다. 그것 때문에 백도명 교수님도 그런 걸 비슷한 걸 쓰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다 백도명 교수님, 예. 뭐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님 이런 예. 분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고 또 최근에 조선일보에 그 논설위원이시죠? 그 김대중 논설위원? 아, 김대중. 예, 그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아, 그분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 그분의 논설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제가 조선일보를 거의 안 보는데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분이 핵재무장, 그러니까 핵무장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요. 거기서. 네. 이런 칼럼니스트들이 좀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지침을 주려고 하고. 김대중 하니까 또 조갑제 그 시절 양반들이. 네. 아직도 계신가? 아니, 아직도 조갑제도 돌아다녀요. 네, 보수 스피커. 윤석열, 뭐, 저기, 아니,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해놓고, 네.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나쁜 놈이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만세가 돌아다니는 꼴이.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은 지조도 없어요, 최소한. 아, 이동관, 네. 그, 저, 방통위원장, 뭐, 거기도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윤석열 엄청 까드만. 네. 윤석열 한동훈이 MB를 얼마나 조롱했느냐, 진짜. 그러니까. 잡범 수준이란 말이니까. 근데 요즘 다 갖고 막 윤석열 만세하고 있어요. 에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훨씬 낫죠. 뉴스 공장에서는. 정말 20분도 안 되죠. 아니 저희. 그거를 안 소장이 뭔지 얘기를 다 한 절반 해보고 나머지 그러니까 시간을 세 살에 나눴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가면서 절교하는 거 같잖아 작가님들한테. 저는 맨 나중에 하게 달라. 세 분이 하고 해달라. 근데 이번에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하는데 김호중 공장 계속 물어보니까 막 마음이는 싫은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자기 관심사 고속대로 꽂혀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짧게 한다는 얘기라도 하지 말든가. 아니 저는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뉴스 그냥 보시면 뭐 질문 그만해라고 막 그래요 제가. 공장님 계속 자기가 궁금하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해놨거든요. 고속도로에 뜨는 제가. 해야지. 양평이 옛날에 놀러다니 그 양평을. 지금 벌써 최근에. 데모하러 다섯, 큰강 실사로 세 번, 데모하러 두 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도 양평에서 또 집회가 있는데. 양평은, 이번에 지난 토요일로 갔는데 참 고마운 게, 양평 녹색당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쵸. 거기가 이제 생협조직도 예, 많고. 농민조직도 예,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대거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로 자체라는 게 원래 이제, 사실은 녹색주의 원칙이 하면 안 만드는 게 맞는데 그렇죠. 양평 워낙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너무 막혀가지고 병원 갈 때까지 두려움을 느끼는 거니까 이제 녹색당 분들도 발언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도로 자체는 대한민국도 그만 놓는 거 맞지만 양평은 자기들 살아보니까 진짜 교통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고속도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원칙과 현실을 설득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녹색당 분들 되게 그런 많은 박수 받았어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재생 에너지나 예. 저도 그런데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게 어쨌든 환경이 문제가 되고 기후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건강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열병 이렇게 무섭다고 예. 쳐말았어요. 근데 이제 뭐 온열병 예.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쓰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너무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양평에 계신 주민들이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도로가 중요한 이유가 양평에 제대로 돼 있는 거점 병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이 사실은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네. 예, 뭐 지금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서도 빅5가 어디 어디예요? 빅5가 이제 저희가 아산,
삼성 같은 이제 재벌 병원들 일단 있고 두 개,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마지막에 카톨릭 대 이제 성모 병원을. 네. 그렇죠. 성모 병원이 엄청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있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카톨릭 대 성모 병원이 이제 굉장히 많죠. 네. 일단 사이트도 뭐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 청담리 여기서 카톨릭 대 교수. 아 역시 잘 실력이 할인해 줄 겁니다. 맞아요. 직원 할인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린 애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병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을 냉기는 예, 그리고 사실상 낭비입니다. 그렇죠. 교통체증도 더 유발시키고.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사실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이걸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역행하고 있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대형 병원 중심으로 다시 끌어가고 뭐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다 재편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기후위기 그 기후 악당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근간 자체를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역행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게 한 10년 전으로 뭐 돌아가고 또 어떤 경우는 20년 전으로 예. 돌아가요. 이 뭐 이념의 문제네 예. 이것도. 이념의 문제는 50년 전 아닌가요? 뭐 보니까 70년대 얘기예요. 박정희보다 더 하던데 뭐. 예,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 교육 얘기를 하자면은 예.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 2010년 전으로 예. 12년까지 장관을 했어요. 예. MB 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휘저었는데 아, 그렇구나. 거기도 MB예요. 그러니까 완전 MB 이명박이 대통령 재선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을 저는 이제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공교육 파괴론자라고 저는 주장했어요. 왜냐 학교를 경쟁시키고 시험치게 하고 등록금 높은 학교를 만들고 귀족 학교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 다 황폐화되고 이 정말 생태계 자체가 깨졌어요. 거기 황소 개구리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니까 우리 일반 학교 보통 서민들 다니는 학교는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노력해서 법도 바꾸고 해서 25년도에 다시 예?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들 많이 줄이고 예. 공학고등학교 유지하지만은 뭐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이런 걸 일반 학교로 만들고 학교 안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25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런 찰나에 다시 이주호가 등장한 거예요. 예. 아 무슨 올드맨의 귀환인데 예, 예, 그렇죠. 뭐 잘했으면 우리가 다 박수 쳐주지만은 예, 예. 저 사람은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그 전공이 원래 노동경제학이에요. 예. 이 노동경제. KGI 학자 출신가 기자. 예, KGI 교수인데 예. 이 사람의 KGI 전공이 교수. 노동경제학이면은 노동경제학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매우 단순해요. 이거는 일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에 필요한. 예. 그 인력의 산업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만약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돈 투자한 만큼 인력의 퀄리티가 안 올라가면은 그냥 집중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만 키우고 나머지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 이러니까 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죠. 학교 간 차별화, 또 학교 안에서의 차별화, 성적 경쟁 이게 이제 우리 사회 교육의 그 문제점들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거를 여기 와가지고 또 리바이벌하고 있는 거예요. 고교 다양화 300을 없애려고 했던 걸 더 증폭시켜서 뭐 공영형 개발학교 뭐 교육 자유 특구 아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 자유 특구와 같이 학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이 권역 조언을 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MB 때 그 뉴타운 뭐 공약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니 그게 그냥 선거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욕망의 정치, 욕망의 그러니까 이 욕심과 욕망을 네. 자극하면서 네. 정치에 활용하고 교육을 또 왜곡시키는 뉴턴하고 자사고 통목도 그렇다니까요. 밑에 진짜 지금 그걸 다시 반복하고 네. 더 키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지금 환경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우리 준비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또 새로운 이런 시대 전환에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거 하기도 급급한데. 그냥 시험 공부하고 경쟁하고 예. 이거를 지역 간의 경쟁과 이 욕심을 학부모들 막 자극하고 이게 무슨 교육부 장관이에요? 아니 교육 파괴부 장관이지. 예. 정말 그런 것 같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 되겠다고 하면 1호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 되겠다고 하면서 다 망가 붙었는데 물 세이지야.
반도체. 네. 취임하자마자 얘기했던 게 네. 반도체 교육. 무조건 네. 반도체, 뭐 코딩, 뭐 그런 얘기 맞잖아요. 네. 코딩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그리고 나서 환경부도 제2의 산업부가 돼야 된다. 네, 맞아. 어. 교육부도, 교육부도 산업부가 돼야 된다.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보건산업부가 네. 된다고. 네, 네, 맞아요. 산업부처로 띄워. 그러놓고 산업 아. 저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네. 전문화인 사람 잡는다고. 근데 이제 다시 우리 정치자장 돌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구 열대화에 대한 분노와 공포식 우려가 확 생겼어요. 보니까 이번에 특히 이번 장마, 그러니까 장마도 아니라고 이제 아열대성 폭우, 예, 예. 스콜, 스콜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자고 뭐 호우도 극한호우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에 이 덮친 이 무더위, 예, 예. 아니 열기가 다르더라니까. 예, 포항 예, 예.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우리 친보 보수였는데 포항 집회로 왔는데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접했던 청소년 때 접했던 그 열기가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포항이. 그러니까 그 바닷바람 들어오는데요. 바닷바람 불어오는데도 땀이 하면서 제가 그 보수분들한테 그랬어요. 그 지구 온난화를 보수 일각에서 인정 안 하던데 보세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도 이건 심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관측 이래로 한 두 번째 정도로 더운 거고 네. 가장 더웠을 때 94년도. 아 그때 94년도 우리 애 태어날 때야. 와, 94, 2018. 응? 폭염은 유명하죠 그때. 2018년도 그 기록을 다 깼잖아요 또. 김일성 주석도. 근데 그 단일로는 뭐 94년도 전쟁이기도 있고 막 연평균적인 사이렌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예, 예. 사람 두 달이 기억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고 어마어마하게 보았다. 예. 우리 애도 태어났어요. 예. 94년 애도 태어났어. 94년 그때 저기 그 미국 월드컵 때. 네. 어, 홍명보가 20대. 그렇죠, 그렇죠. 서정원하고. 그랬던 94년도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다 나와. 아유, 문제는 나이, 우리. 영원한 30대 사인바.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지금 전체,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어, 기억나시겠지만, 재작년에 그 유럽 쪽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영국에서 폭염으로 사망률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어떤 고온으로 죽을 만,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할 만큼 높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없는 곳들이거든요. 그렇게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은 곳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더운 상황이 발령이 되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무더위 힌터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양식하고, 그리고 어떤 지구 상태가 이제 갭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산불 이런 것들도 이제 원래는 산불이 봄 그래서 산불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산에도 못 가는 기간 겨울 봄이었는데 작년엔 여름까지도 산불이 났어요. 지금 뭐 우리가 건기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 고온 상태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열이 높으면 산불이 한 2년 전인가 캐나다의 사례를 지난번에 TV에서 봤는데 정말 이 심각하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비 안 오고 고온 상태에 40몇 도까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산불 나는데 온 마을이 촛불도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거죠. 실제 이제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상태에 불 나면 그냥 엄청나게 더 불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 계절인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지 눈이 많이 와야 어느 정도 적설량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땅에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마르지 않고 근데 적설량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봄이나 겨울 뭐 여름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는 원래 이제 1.5도씨 이런 얘기네 산업화 이후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묶어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파국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2도씨를 넘길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 추세로는 그러니까 최근 지금 그러면 지구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집에서 에어컨도 조금 최대한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요즘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좀 더 우리 그 시민 행동 요령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힘을 다 모아서라도 좀 이, 지구 열대 속도를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요즘에 절박하게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건강
상의 이유로 가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 잠을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예, 예. 노인들 계신 집은 예. 그러니까 전기를 뭐 아낀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전기를 아꼈어요. 예, 아낄 수 있어. 아꼈어요. 네, 이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좀 줄이면 훨씬 더 낫겠다. 아, 쓰레기 줄이는 일회용품이나 어. 이런 것들. 네. 뭐 쓰레기를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낫겠다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네. 좋겠다.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가 훨씬 더 그 지구 열대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 그럼요. 이게 참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정치로 수렴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선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기후위기는 진정한 정치 문제입니다. 예, 정치력 문제고. 이건 왜냐하면 개개인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건강 문제만 해도 제가 조금 뭐 술이나 담배도 줄이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은 기후 문제는 앞으로 결국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 불러일으킬 문제고 예. 지금 탄소 지금 배출량을 조절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 세계 특히나 주요 산업 예. 국가들의 리더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거의 평균값에서도 떨어지는 어떤 태행적 결정을 하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예. 그렇게 있죠. 하는 게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가장 큰 역할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한반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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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의 예.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관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 참여했을 때 환경운동이나 녹색연합 후원하면서 아이 나는 권력감이잖아 바쁘니까 환경 문제는 우리 정유식 차장 같은 분이 잘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맡기는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시민단체는 환경단체가 돼야 되고 예, 예. 모든 시민은 시민운동이나 촛불집회 오시는 건 기본으로 하되 그냥 동등한 무게로 환경운동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저는 진짜 최근에 정말 집회하면서 느꼈다니까 아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집회하다가 사람 죽겠다는 생각을 들었다니까 제가. 예. 환경이 중요하다면 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예. 민주시민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그것도 없애버려요. 조례도 없애고 이런, 예. 이런 정부와 이런 지자체가 우리 미래를 지금 말아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는 한 해 한 600명 정도가 그 폭염으로 돌아가신다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나무를 심는 것.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기본적으로 그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연방 예산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굉장히 많이 그 지원을 하는데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한 2, 3년 전에 경기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 그 뭐 그린벨트 있고 녹지지대 그런 산 말고 조성돼 있는 공원의 비율을 동네별로 따져봤더니 강남이 훨씬 많아요. 아, 잘 사는 분들이 예.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네 평균 기온이나 어떤 그 혹소로 인한 건강상의 어떤 위험성을 굉장히 낮춰주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계층에 따라서 예.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어떤 그런 후과는 계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오고 예. 그리고 노동자들, 녹색연합이 그 경향신문과 같이 공동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노동자들이 뭐,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자님이,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그 노동의 조건들은 사실은 여름에는 거의 뭐, 엄청난 상황이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 뭐, 지금 하신 말씀 뭐 반복인데 우리가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인생 상황이 종합 상황실이야. 종합 상황실. 너무 좋아요. 보건 의료는 예. 교육, 환경, 예. 뭐 민생 다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저희 서비스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면은 저희 치료 받아야 되고 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가 당연히 1차적으로 가장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최근에도 뭐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 가신 뭐 11분 이런 분들을 보면 다 사실은 야외에서 노동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작업 중단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김용균 씨가 문제 생겼을 때 작업 중단권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열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을 때에는 거기에 어떤 팀장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말선에 있는 노동자라도 이거 작업 중단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작업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중단권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노란풍도 반대하니까 아예 지금 그거를 다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필수적인 저는 부분이라고 봐요. 노동부 문제에서. 지침으로도 33도 이상이 되면 1시간에 10분 이상, 34도 이상이 되면 1시간에 15분 쉬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지켜요. 쿠팡 당장 가봤더니 하루에 15분 쉬게 해준다잖아요. 쿠팡 안에 온도가 34도인데. 34도. 코스트코에서 한 분 지금 청년 노동자분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실제로.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도 지금 뉴스들이 따라가서 해봤더니 안 쉬고 계속 하세요, 진짜. 34도, 35도인데. 근데 그 코스트코 건에서 재밌는 게, 네. 아니,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코스트코가 미국에서는 월마트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런 그, 열이 있을 것이나 아니면 뭐 환경적 문제가 있을 때는 노동 중단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고용도 좋고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만 오면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이케아도 여전히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 당첨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케아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네. 노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네. 되게 좋은 곳인데 네. 한국에 오면은 비정규 노동에다가 뭐 이제 진짜 최저임금에다가 이렇게 하고 노동 강도 노동 시간을 막 늘리잖아요. 한국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노동, 민생, 환경, 보건의료, 뭐 교육이 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체 영향을 끼치니까 네. 민생 상황실 진짜 뉴스공장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가 뉴스공장 한번 칭찬해주고 네. 뉴스공장보다 사실은 분위기 더 좋은데 아 그러면 이제 공장님 왔으니까 그 공장님 사실 제가 아주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 희망제작실 있을 때 그분 딴지 뭐 초기 때부터 네. 만났는데도 지금도 어려워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포스에 네. 주눅이 들어요 솔직히. 말할 때도 막 눈치가 보이고 시간에 또 그러니까 적히고 겸손이 힘들다 할 때는 정말 눈치를 보세요. 이렇게 그분은 보통 분이 저기 TBS 진행할 때도 제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만하세요 저한테 말 그랬는데 아니 근데 뉴스공장 지금 지난 수요일날 제가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대단한 게 73만 명이 왔어요 아직까지 우리 75만 명 저희만 보고 있어요. 때문만이 본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한번 온 후로 계속 더 그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만까지 갈 거 아닙니까? 저희 네 명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뉴스 공장 너무 고맙다는 인사 하셔야죠. 자, 뉴스 공장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자, 저장님. 질문 이야기하시죠. 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2조로 바뀌었다. 네네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죠. 그리고 굵직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들을 아주 엉망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현장까지 쭉 퍼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관료주의. 직접 공무원 해보셨으니까 네. 답변을 좀 해주시죠. 관료주의의 그 폐해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대의가 또 위로 올라가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훈련을 제대로 안 했고 관료주의가 굉장히 강건하게 강령령마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지자체라든지 정부 조직이라든지, 뭐, 회사도 마찬가지의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위에 최고의 의사결정자가 바뀌면은 그 밑에 그 차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 밑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는 그 정치 영역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행정 영역에서 전부 다 정치 지도자의 그 목소리에 따르려고 해요. 왜? 자기 승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신주의와 출세주의가 이 관료주의와 결합하면서 저도 이제 놀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평가원이 있거나 연수원이 있거나 경험해보니까 그때는 뭔가 개혁 쪽 같이 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제가 빠지면은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런 리더가 빠지면은 지금까지 했던 정책이나 노력들이 그대로 없어져요. 너무나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듯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아우, 말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런 어떤 구도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공무원들, 소신을 가지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선의에 의한 또 원칙에 의한 이것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위로 해바라기 좀 보는 어떤 그런 경향들. 아, 그러니까 이걸 좀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4대강 사업이 그렇네. 내일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서울 그 정부청사에서 열려요. 거기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물 관련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상위 이제 그렇죠. 위원인데 위원장이 이제 국무총리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위원장 둘이서 이제 공동위원장인데 거기서 뭘 의결할 거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금강의 세 개 보, 영산강의 두 개 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철거하고 두 개는 한번 열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자라고 결정했던 걸 뒤집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쭉쭉쭉 환경부 공무원들이 쭉 싸워왔던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야 이게 수질 오염의 원흉이야 4대강 보가 그리고 홍수나 가뭄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통령 한마디에 이제 이게 다 바뀌어버리고 환경부에서 내는 보도자료 하나하나마다 4대강 사업에 만들어진 보가 가뭄에도 효과 있다 홍수 예방에도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요 공무원들이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럼 그게 전 정부에서 저는 그게 정말 똑같은 사람이 쓰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번에 그 도로국장 이용욱도 그 종점부의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예타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지금 55%를 노선을 김건희 로드로 보내는 건데 그때 그 KDI가 종점부 기술적인 검토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물어보니까 답한 사람이 지금 괜찮다고 답한 사람이 지금 도로국장 이용욱 씨예요. 당시 도로정책과장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 터널과 터널 사이에 고교각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KDI 측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으로서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분이 도로국장이 되셔가지고 아 거기로는 가면 안 된다 나 위험하다 나 위험하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오늘 막 가서 설명하는데 옆에 딱 있고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다 맞는 말씀인데 한국이 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같은 관료들이 다른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이 공적 영역이 너무 약해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이 윤석열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이 엄청 모든 게 다 시장화돼 있고 상품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예요. 뭐 의료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95%가 민간 공급이고 교육도 지금 뭐 저도 뭐 대학 보내고 뭐 하면서 지금 중고생 키워보면 사교육 시장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특목자 사고 있으면 중학교도 사실 그 사이클에 돌아가고 그렇죠. 중학교 초등학교 사교육까지 그러면서 가고. 막상 지금 핵심 정주 시설인 학교하고 병원의 지방에는 엄청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쏠림으로 지금 뭐 강남 대치동, 뭐 목동, 상계동 이런 데 이제 수도권 뭐 분당, 뭐 평촌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이제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공적 교육이 이거를 분담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하면 딱 돼서 모든 부처를 산업 부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다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이게 저항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가는 겁니다. 의료 쪽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케어 이런 거 보장성 강화 포퓰리즘이다 나쁜 거라고 막 몰아붙였죠. 그러면 그 신호는 결국은 의료 공급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아 이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쪽 안 가는 거구나 비급여로 가는 거구나 그럼 난 진료 형태 다 비급여 중심으로 재편해야지. 최근에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제 밀어붙여요. 뭐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국민들 편의 좋게 실손보험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거꾸로 하면 민영보험 가입자들을 민영보험 활성화해서 민영보험 서비스가 되는 뭐 이제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나 뭐 영양주사 같은 것도 시장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병의원 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최근에 이제 뭐 소아과 폐과 선언 이런 게 하면은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의사들이 우리도 나가서 돈 되는 거 하겠다. 영양주사 배우겠다. 피부 미용 배우겠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 다 그런 의견 개원해요. 이게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저 여기서 질문. 아 이렇게 질문 나오셨습니까? 제 가족 중에
가족 중에 누구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혹시 또 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족 중에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양반들이 좀 있어. 아, 집안에. 집안에. 네, 집안에. 어디가 다 있죠. 아, 이 양반들이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막 네. 카톡으로 막 남겨. 그렇죠, 막 카톡. 막.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뭔가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예, 예. 병원에 갔을 때 딱 달라진 점이 있어요. 딱. 뭐 치료를 받거나, 뭐 검사를 받거나 할 때. 아니, 당장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없죠. 한국은 당연주의 국가잖아요. 예. 네. 강제, 저희가 이제 전국민 그렇죠. 강제 가입은 대부분의 네. 나라가 하는데, 강제 지정을 하는 나라 많지 않은데, 한국은 처음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도 적고 해서, 아무튼 이게 시작이 좀 이상하게 돼서 강제 지정이 돼 있어서, 모든. 보장 범위가 또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희는 보장 범위가 엄청, 이미 낮은 나라예요. OECD에서 거의 꼴등 수준인 나라입니다. 지금 MRI CT가 좀 축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RI 초음파를 축소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언사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높게 보장해주던 나라가 아니고 아주 낮게 보장해주던 나라에서 뭐 두통이나 이런 거 몇 개 건드리는 건데 이 문재인 케어를 공격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 정책을 공격하려다 보니까 이제 쫙 내역을 보면 어차피 너무 낮아서 더 낮출 게 없어요. 뺄 게 없다고요. 한국은.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건강보험 급여해주는 거는 외국에서는 그보다 더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것도 안 해준다? 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 일본 같은데 입원 보장률이 93%예요. 한국이 입원 보장률이 65%입니다. 입원 보장률은 이제 환자가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했을 때 제가 1,000만 원 치료를 받았을 때 그때 일본은 건강보험에서 92%가 다 해결이 되고 자기는 8%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했을 때 자기는 80만 원 내지만 우리는 35%를 자기가 내니까 35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병원 입원 수석실 가면요 사람들 엄청 줄 서 있는데 입원실 일단 없기도 한데 가면 상급병실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보험 적용 안 되는 대로. 그래갖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거기 못 들어간다. 1, 2인실 못 들어간다.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1, 2인실 갔다가, 거기서도 막 대모하시면, 4인실에 6인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많이 봤어요. 아무튼 뭐, 이제 그것도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또 수익성이 없는 쪽에는 자원 배분을 안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다인실은 다 풀로 차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당장 즉각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보장성을 철회시키는 이 정책이 임상현장에 보여주는 거는 그런 건강보험의 축소가 아니고요. 이제 병의원에 갔을 때, 병의원의 의사와 의료진의 태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비급여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섞는 거죠. 어차피 이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 의료 상업화로 가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한쪽이 엄청 초과 이익을 거둬서 이제 수익성이 있는 어떤 병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 중심으로 하는 곳들은 그게 소아과가 대부분 이제 비급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들이 사실 소아과 의사의 임금은 우리가 뭐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했을 때 그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네. 경영이 안 돼도 소아과 선생님들 동년배나 또래 의사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인 국민은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의 네. 최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괴감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초과이익을 거두는 수준으로 땡겨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이런 낭비적인 의료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하는 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라는 그 맥락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엎어버리니까 비급여 진료 항목을 많이 받겠네 그러면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더 많이 받는 병의원만 살아남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이미 준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작년에 한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같은 거 이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 인증하는 것도 해줬고요. 그것도 편법으로 또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킹하는 영리적으로 좀 더 수익성 있는 뭐 여드름약, 뭐 탈모약 이런 것들 처방하는 곳들에 가산 30% 주면서 또 그것도 부추기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나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털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병의원 키워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해주겠다. 그리고 야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편리하니까 해주겠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야 어차피 병의원에서 당신들 가보니까 의사들이 뭐 고혈압 당뇨 관리 안 해주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해가지고 관리해줄게. 이런 식이고 문재인 케어 이야기할 때도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엄청나게 파탄이 날 거니까 이거를 내가 낭비를 막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포장을 하는데 본질은 결국은 그렇게
공적 보험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부분이 팽창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직접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리고 민영보험 시장은 엄청 커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이게 이 정책이 필요한 게 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쪽에 정책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시장의 논리로 가고 예. 선택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익부 빈익빈 뭐 이렇게 예. 되는 구도로 가는 거죠. 정규 처장님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 이제 의료 분야에서 가짜 뉴스를 접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단순히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고모, 아, 고모, 고모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 지금, 아니, 이모, 이모, 이모. 고모, 이모 중에. 아니, 그럼 네. 말한 김에 작은 고모. 사실, 확실히, 혹시 큰모, 큰모모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큰 고모는 절대 아니죠. 아, 큰 고모는 아니고, 작은 고모. 작은 고모. 그러니까, 작은 고모가 한테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고모가 병원에 가면, 당장, 치료비가 늘어날 거다. 실비. 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장성이 줄어들면 보장 의료보험으로 보장됐던 치료 말고 안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이게 점점 그렇게 될 거다. 뭐 그건 민영 의료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든가. 어. 근데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또 빈도수도 많아지고 늘어나죠. 원래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신의 총 의료비에 거의 99% 쓰시는 거예요. 아~ 젊을 때는 의료비 거의 안 쓴다. 그렇죠. 우리 정영준 의사님 보면 통계가 머릿속 딱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이런 통계 그러니까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실손보험이나 민영보험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실손보험 갱신해보시면 알지만 보험금이 엄청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위험률이 손해율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돈이 사실 노동소득이 없고 물론 뭐 자산이 있고 그런 부자 노인들 말고 나머지는 이 민영보험이라는 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민영보험은 정기납이에요. 자기가 그 납부를 하고 있을 때만 혜택 받죠. 건강보험은 내가 소득이 줄어들어서 노인이 돼도 결국 내가 과거에 냈던 어떤 준조세 형태의 보험금도 있지만 내가 소득이 없으면 그만큼 안 내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을 섞어서 마치 그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 몇몇 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민영보험 시장 확대해가지고도 비슷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아예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민영보험은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이 금방 알아요. 10호 다큐멘터리 봐도 금방 알고 꼭 다큐멘터리 안 봐도 아니 딱 학생은 아니 당연히 기업들은 이윤 빼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치료비 줄 거 아닙니까? 아유 말이 안 되지. 건강보험이 좋다는 건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들 공공성 굉장히 빈약한 나라인데도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정윤 의사님 혹시 판단하신 다른 어떤 여론조사 있는지 모르는데 일상적으로는 시민들이나 이야기해 보면 건강보험은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의료 민영하면 엄청 분노하세요. 요즘에 그 국민의힘이랑 저쪽에서 맨날 뭐 걸핏하면 프랑에다가 뭐 광우병 괴담 뭐 시리즈 있잖아요. 뭐 사드 괴담, 괴담 네. 광우병 괴담. 자, 근데 그때 그 광우병 뭐 광우병도 괴담이 아니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광우병 촛불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광우병 항쟁 당시에 사실 광우병 그로 의심될 수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하는 문제에만 국민들이 분노한 게 아니라 의료민영화가 제일 많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당연지원제 폐지하고 민영보험 적극적으로 활성화해가지고 건강보험은 이제 그만하고 이중보험 체계로 가자고 한 페이퍼가 공개가 된 것 때문에 4월 달에 이미 부글부글 하다가 광우병 그때 촛불 때 젊은 친구들 나와가지고 미친 소 안 먹고 싶어요 뭐 이야기 하는 네. 거기에 같이 예,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가보면 그때. 네, 그때 그 어머님들이 의료비 폭등에 대한 그 공포가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든 맥락에서 의료 민영화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반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교묘하게 뭐 바꿔서 의료 선진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예. 첨단 의료 뭐 지원 맞아요.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참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수적인 동네 가서 강의할 때도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되느냐 돈 낼 만큼 치료라도 물어보면요 또 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인식에 우리가 꼭 의료 공공성도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정영준 닥터 정영준 박사님이 너무 소중한 아닙니다. 병원도 저는 예 저는 예 석사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 할 때 닥터는 박사라는 뜻도 있지만 닥터지 닥터 의사를 그럼 닥터지
닥터로도 부르잖아요. 아, 예, 뭐, 암튼, 뭐, 제가, 예, 뭐, 전문이니까, 뭐, 전문의는 예. 뭐, 이제 박사급으로 대우를. 무릎 같은 거 아픈 부분을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의사는. 아, 병원 어딘지. 네? 무릎이 아픈 거. 녹색병원. 자, 요거는 약간 네, 사담인데. 녹색병원 홍보해갖고 사람들 많이 자, 좋아해요. 제가 이제 구리에 있는 녹색병원의 재활약과장 한 지 한 8년 됐고, 네. 그 전에 공공병원에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항상 좋은 점은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안 갈 수 있게 해드려요.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보행이 가능한데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네. 생활 자세 교정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주치 제도도 없고 1차 네. 의료에 환자 등록제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원래 상담을 공적 보험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병원을 병원에 내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병원에 그 내방하는 것도 그거지만은 그 약한 고리에 광고가 막 들어오고 건강 기능성 식품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오도된 그게 이제 어쩌면은 이 뭐 과장 광고라고 보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픈 노인네들이나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쏙쏙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 광고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의료비로 제한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한국이 문제가 언론들 중에도 이제 군소 영리적인 언론들이나 아니면은 뭐 하다 못해 뭐 조선도 그 헬스 조선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 예. 거기 나와 있는 그 기사로 포장돼 있는 홍보들이 의료 상품화를 엄청 부추깁니다. 마치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료 문제인 것처럼 그 의료화가 제일 많이 진행된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다 정신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루는 거, 미루는 것도 정신병이거든요. 게으른 것도 정신병입니다. 아, 넓은 의미로는 그렇죠. 다 치료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 이번에 워크홀릭이라서 또 가야 되잖아. 그런 책 있죠. 정신병을 만드는 사회라는 책이. 예. 네. 뭐 약간 비만하면 비만이니까 또 치료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병이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를 쳐다본 자세에서 움찔했고 또 순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뱃살을 이제 네. 주제를 옮겨서 네. 네. 모든 건 다 정치로 수렴되니까 저는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또 여쭙고 싶었었는데 평소에 네. 임태희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경기교육감이 지금은 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러니까. 네. 네. 전 한경대학교 총장이었던 네, 네, 네. 임태희 이제 교육감이 됐는데 네, 네. 만약에 교수님이 지지 않고 이겨서 경기도 네. 교육감이 됐으면 네, 네. 지금 경기도 교육 행정하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그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예. 특히 이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그 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 가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면은 대학생들도 예전에 대학생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대화도 하지 않고 친구 관계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관계나 이 감성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있다. 근데 하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말 예민한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고 특히 또 가정에 의한 격차가 너무 심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것도 상층계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에 의해서 그나마 보충이 되는 반면에 예. 하층계층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방치된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학력 미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발달 미달이 되는 거잖아요. 뭐 아마 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아마 절실히 느끼고 있을 텐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요. 학교에서 지금 뭐 청소년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문제, 또 자살에 대한 이야기, 또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학력 미달의 문제, 이 또 지금 뭐 교원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교권 그 침해라든지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 그러니까 학교가 정말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뭐 1년 전에 예측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때 제가 주장했던 거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앞으로 이걸 손을 대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오명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그냥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괴롭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코로나 치유,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학교가 전격적으로 그 정책을 그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자 그랬는데
이게 떨어지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전체 학교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뭐 기사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의료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개별 성장에 대한 거, 상담에 대한 거, 가정의 격차에 대한 어떤 보완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 사회가 그 같이 합치면서 그 학교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뭐 맨날 정쟁만 하고요. 무슨 뭐 저 교육부 장관이 AI나 무슨 뭐 저 에듀테크라든지 미래 산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산업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 학교가 교육적인 공간에 대해서 두고 공동체에 대고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이게 없다 보니까 교권에 대한 문제, 학폭에 대한 문제 이런 드러나는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정책 담당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 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이런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괴고 있다. 지금 교권의 문제도 사실은 한 사건이 터져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빙산의 90%가 밑에서 용광로처럼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도 지금 불불 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은 그걸 예견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정말 무관심하고 교육적 마인드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가고 있고 그게 뭐 학생들 저 전국 성취도 평가에서 경쟁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참 경기 제가 도민들이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정규석 제자님께서 아무도 선거에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돌직구를 계속 내려가지고 계속 지금 먹는 가슴에다 그래서 교육언론 창을 만드셨어요. 지난주에 출연도 하셨어요. 그 얘기도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철치부심 와신상담 여기서 얘기했는데 후원 계좌가 열려있는데도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시민이 만들어나가는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8월 15일 날 교육언론창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언론창 치면은 지금 서희초등학교 특별판이 어제부터 이제 떴어요. 15일 날 창간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가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육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내부의 시각에서 그냥 이게 사건 사고 취재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 언론이 아니라 교육계 안에서 교육계 내부의 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따질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그 교육언론 창을 8월 15일 네. 창강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교육언론 창을 치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고 후원 계좌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떠 있어요? 월만 원. 그러니까 제가 떠 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대표로 가입을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네. 떠 있는 거죠 지금. 떠 있습니다. 아 저도 가입할게요. 홈페이지로 잠깐 약속. 제가 녹색연합 회원이세요, 아 가입할게요. 우린 다 가입해야 돼. 그럼 품앗이에 돼. 아니 우리 조건이란 채널. 아니 소장님은 녹색연합은 오는 데셨고. 보건이라는 채널은 의료인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민변이 너무 좋은 게 민변 너무 우리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회원 가입해야겠다. 많은 시대들 때 민변에서 회원 가입해야 돼. 변호사는 아니어서 회원 안 돼. 아니 그랬잖아요. 어서 가입해서 많으신 데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그렇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민변의 제도 참 좋다고. 네, 녹색연합 회원가입도 괜찮습니다. 아, 예. 뭐 저희 좀 이따가 끝나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니, 지금 교훈영 하니까 벌써 교훈영 창 윤근혁 기사 나와요. 윤근혁 그 기자가 오마이뉴스에서 이리 올라왔는데 창을 쓰는데 아직 교훈영 창 홈페이지는 없는 거네요. 있어요, 있어요. 뭐 그럼 교훈영 창에도 올라가 있나요? 올라와 있죠. 서초 방배동 있다는 건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는 안 나오는데요 지금. 교육언론 창이 뜬다니까요. 네, 교육언론 창 잠깐 검색하실 동안. 네, 말씀하세요. 용산 얘기 잠깐 하려고. 용산 이야기랑 녹색연합 후원해온 가입 이야기. 예, 용산의 그 용산. 여러 이야기를 네. 하셔야죠. 용산 얘기는 왜냐하면 그 교육청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네. 전에는 이제 그 용산 지금 반환 미군기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용하라. 거기 이제 축구장도 만들었고 하니까 용산 어린이 공원, 용산 어린이 정원, 와, 정원에다가 위험한데요. 그래 정원이라 정원이라고 이름도 붙였어요. 거기다 이용하라라고 했는데
이용률이 높지 않은가 보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오염된데 누가 가겠어?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교육과에. 초등교육과에 좀 쓰라고 와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 뭐 축구 대회나 야구 대회 같은 것들을 거기서 개최해서 할 수 있게. 꼼꼼하시다. 진짜 안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까지 비치해놨던데요, 이놈들. 아, 예, 그것도 처음에 봤습니다. 봤어요. 예, 참 너무 이상한 사람 집단, 사이비 집단 같아. 진짜 꼼꼼한 것 같아. 애들 독서 물질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되고 극빈증은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발암물질 있어도 니들 놀 데 없으면 여기 가서 놀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심각. 바로 안 죽어 이런 정서잖아. 바로는 안 죽어. 뭐 진짜 나쁜 놈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공문을 처리해서 보냈겠죠. 네. 학교에다가. 근데 그 이제 팔로우를 제가 공문이 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상의 전화를 이제 그 교육감 일종의 이제 늘공 아니고 어공. 네네네. 이제 교육감의 정책 판단을 보조하는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이 여기서 물어봐야죠. 그 교육청에서 그걸 그 공문을 내려보내면 안 되죠. 네. 그 교육청에 그렇죠. 교육자치라고 하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원 왜 위험한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녹색연 후원회원 가입 권유 좀 해주세요. 어린이 정원 지금 그 용산 반환 수공장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셨으니까 용산 반환 미군기지 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녹색연합이 조사라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유해성 평가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했고 그 유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벤젠, 뭐 클로필, 그다음에 뭐 설계총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들이 뭐 수십 배, 수백 배 기준치보다 이 여기서 말하는 기준치는 토양보전법상 공원에 해당되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특히 이제 독성 물질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육신. 예. 다육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주한미군이 녹색연합이 우리 사회 엄청난 기여한 게 주한미군이 포르말데히드를 한강에다 불법 무단방류한 걸 우리 녹색연합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화 괴물의 모티브로 영화 괴물을 보면 나오잖아요. 주한미군이 이렇게 뿌리는 걸 몰래. 여하간 그 정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국토부에서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공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권 보전법상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정원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근데 공원인도 안 되는 거 위험한 시설을 정원이라고 해서 더 멋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들을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그 시설 중에서 일테면은 뭐 성면 제거해야 되고 뭐 성면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학교의 교실의 천장의 성면이 뭐 아직 절반도 아직 제거가 안 됐어요. 그게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10년 이상 걸리는데. 예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또 뭐 먼지 안 나오고 좋다고 처음에 깔았다고. 그런데 그게 또 유해 물질이 막 나오니까요. 또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환경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더 유해한 공간인 용산 정원에 국토부가 이용하라고 그 공문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에서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항상 한 이야기가 기준치보다 낮다예요. 자, 근데 이제 독성 물질,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기준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최소한의 노출 기준이에요. 1년에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방사선 조사량, 뭐 이제 영상의학과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나 뭐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조사량 갖고 다니듯이. 네. 다이옥신 같은 이런 독성 물질은 0.0001 마이크로그램도 사실은 몸에 무조건 안 좋은 거거든요.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없애면 좋은데
그게 농축이 돼 있고 오염이 돼 있는 토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못 가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예요. 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상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게 희석해 마치 물타기를 해가지고 주장하는 기준치라는 걸 예, 기준치로 항상 네. 이야기를 하죠. 지금 후쿠시마 해고염수 똑같은 이야기하잖아요. 기준치와 방류하니까 물 섞어가지고 기준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마치 무슨 이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나 안전과 관련돼 있거나 네. 환경 개선과 관련돼 있는데는 돈 투자하지 않고 그냥 끌어다가 붙이는 자기들은 다 그걸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과학이라고 아, 괴담, 하니까 정말 괴담을 비과학적인 거죠. 괴담을 비판하고 과학이다 그러는데 천공 건진 네, 무정도 모자른 이제 백제고 과학적 분수지리가 그러잖아요. 과학적 분수지리가 관상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사람 이력을 다 읽어버린다는 분인데 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과학적이네. 과학적. 그런 사람이 과학적이라네요. 그런 정권인데 아, 그러니까 정윤수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타진 음식 있잖아요. 탄 음식. 탄 음식. 새까맣게. 네네.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막 그것도 먹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 생활이 좀 나아지고 건강의식이 좋아지니까 먹지 마라고 바람 물질이라고. 그러고.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야 그거 평생 한 트럭 먹어도 암은 안 걸려. 몸에 안 좋다는 거지. 이제 이런 분이 있었지만 아니 만약에 그 중요한 기준치로 하면 실제로 암 걸릴 정도에 도달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타진 음식을 뭐 날마다 먹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그래도 안 먹잖아요 아무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준치보다 돼요. 낮아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어떤 발암 물질이 됐던 뭐든 그런 독성 물질에는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이상한 희귀난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노출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그 어떤 자신의 취약성이나 그렇죠, 환경적인 그렇죠. 영향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에 걸리지 않지만 네, 네. 담배를 태웠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뭐 7배, 8배 많고 1급 발암 물질인 것이고요. 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물타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담배 회사가 뭐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담배를 조금 피우면 몸에 좋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뭐 치매도 예방된다. 정신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70년대, 80년대 이제 여러 데이터 나오면서 망가지니까 마지막에 담배 회사가 한 청부과학이 뭐냐면 실내 공기가 더 나쁘다. 아 이제 예 네, 실내 공기에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진이나 타파틴들이 담배보다 나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내 공기에서 우리가 상시 노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더 나쁘죠.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네, 노출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무슨 네. 어 이거는 다른 것도 나쁘니까 가자. 네. 후쿠시마 당연히 해고염수 방류하면 네. 더 오염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네. 무슨 기준치 이하니까 그러니까. 된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래서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이 정권은 분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분열적. 제가 정신나간, 정신분열적 이런 표현이 혹시라도 조현병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까 제가 회의하기 방송하기 전에 앞으로는 미친 미친 이제 관용적으로 미친 정권, 미친 정책 미친 놈, 미친 놈들 어떤 표현을 썼을 때 아무리 소수인 분이라도 누구라도 혹시라도 일말의 상처가 되지 않는 표현을 쓰려고 우리 노력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노력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아, 좀 더 좋은 표현을 써. 아까 그 카톡에 보니까 지금 정부를 휨 정부라고 그러죠. 국민의 휨? 예, 이제 그래서 뭐 그런 풍자는 좋잖아요. 기둥이 휘고 예. 도로가 아, 휘고 뭐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아, 도로가 국민의 휨. 예, 그럼 도로 맞아요, 맞아. 국민들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등골이고. 아, 내가 여기 이제 강동구 기사도 하나 찾아놨어요. 강동구도 국민의힘 됐거든요. 이주노동자 쉼터를 폐쇄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폭염에 이분들이 거기 갔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이제 이렇게 나쁜 정권인 거예요. 이 정권이 미친 정권이고 그 이주노동자분들 당연히 쉼터 없는 거 뻔한데 그렇죠? 여기 약자 공격을 네.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게 진짜 극우 보수 반동의 대형적인 네. 유럽에 있는 그 파시스트들의 특징을 가져가죠. 신나치들 지금 요즘 그러니까 네오나치 분위기죠. 건강보험 네. 이야기할 때도 지금 최근에도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그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낸 돈에 비해서 많이 타가니까 아, 이거 우리한테 한다.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약한 고리. 먼저 혐오, 차별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 이제 이주노동자들이나 저 중국인 동포들이 와가지고 우리 돈
빼먹어라고 네. 하면서 이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요. 이걸로 뭔가 이득을 아니 그게 예전에 그 뭐야 저기 박정희 때 선거하면서 호남하고 경상하고 나눴던 그렇죠. 분열 분열 전략 예. 지역 맞습니다. 지역 정확하게 대한 편견을 부추겨갖고 그 특정 정당을 그 지역 정당으로 딱 저기 축소시킨 다음에 그래서 인구수 많은 지역 중심으로 집권한 자리. 아 지금 이게 저희 박정... 가족 중에는 전라도 사람들 싫어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응,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전라도 사람 다 사기꾼이란 말을 지금도 저도 듣는데 근데 이 통계 보면 전국에 사기꾼은 골고루 있어요. 아 골고루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다니까 가면 지금도 전라도 듣는데 저도 전라도 사기꾼이 양평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짓인가요? 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관사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그 통계상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태든, 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이, 가지지 않고, 또 소수의 불익 집단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의식을 좀 키우고, 그게 우리 사회의 보수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예. 진정한 보수가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보수는 애국심과 공동체. 민족주의도 없고. 기본정신. 끊임없이 그, 사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다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를 또 이렇게 쫓아가면서, 정말 우리 보수의 원래의 모습을 지금 다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수 극우단체 집회를 갔는데, 뭐, 성종이 갖고 오는 것도 얘가 일장기도 갖고 오고 이제는 이스라엘기도 갖고 오는데 이스라엘기는 왜 갖고 왔어? 아 이제 이 우리나라 극우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 결합이 돼 있잖아요. 대형교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일종의 뭐 저기 타 종교에 대한 승리 배척을 뭐 하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들하고 갈등 속에서 지금 아니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예수를 그렇지 이제 전통적으로는 유대교가 그래서 차별받았잖아요, 유태인들이. 왜냐면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배우겠다고? 이제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은 그 역사는 안 보고, 그렇지. 우리나라 기독교 근본주의자 대형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랍 이교도들 사이에서 혼자 독고다이로 잘 싸우고 지켜냈다. 바로 그 정신으로 북한도 깨부시고, 다른 이교도도 깨부셔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이제 극우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친미 사대주의에다가 친일 사대주의에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대주까지 결합되어 네. 얼마 전에 그 부분은 미국 그걸 미국 국가를 들고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복음 문제도 네. 사실은 그냥 친미주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복음주의 예신교단이 네. 그 이중성이 그 하이문화의 이중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대인들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그 어떤 영향력 하에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원래 예루살렘을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인정해버렸죠. 예,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들이, 예.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메커니즘. 만약에 미국 권력에 유태인의 권력이 지금처럼 안 세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으면 아마 이스라엘 깃발을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그렇죠. 좀만 들여다봐도,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성서에나 나오는 나라지. 그렇죠. 그 예전에 그렇죠. 그 갑자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기다가 예,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 니들의 나라를 세워줄게 한 다음에 예. 팔레스타인 내쫓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긴 나라 이게 발포선 그렇죠. 강탈 국가죠. 예, 발포선언인가 뭐 그런. 야, 이 민생 국가. 그 네. 상황실이 이제 외교 문제까지 이제. 아니 나중에 김준혁 교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역사까지 그러니까요. 김준혁 교수님 진짜 뭐든지 잘 알아요. 재밌어요. 자 여러분 원래 5시 50분 시작해서 6시 50분에 끝내고 지금 강경 TV의 강경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네네네. 여러분들 된다고. 아. 예. 이거 지금 끝날 때가 됐어요. 예, 이제 끝날 때 있어요. 그래서. 네. 강경TV, 강경TV 많이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김현성과 호요사들 TV, 김현성, 상임이사, 그 다음에 구봉기 소장님 등등 지금, 방송 시작하나요, 등등이 그분들? 아, 우리 끝나고 시작하려고 되게. 아, 그런가요? 네. 7시 9분인데, 네. 그럼 제가 끝내드릴게요. 7시 3분이니까. 자, 여러분, 민생장안실,
뉴스 공장에서 시간에 쫓겨서 다 말 못하는 거 이렇게 댓글로 민생 상황실 그 뉴스 공장 댓글로 민생 상황실 시간 좀 늘려주세요. 아, 많이들 댓글 달아주세요. 시간 민생 상황실 너무 좋대요.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뉴스 공장도 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게 해주시고 교육 언론 창도 좀 시간 올려주시고 교육 언론 창 응원해 주시고 녹색 연합 후원 가입해 주시고 보건의료 단체 연합 그다음 인도지실체 의사협회 선생님들 진짜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저희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뉴스공장 시즌2로 제가 모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 세 분을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인사이트 TV 뉴스맥 TV에서도 함께 생중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는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도 또 세 분은 아직 유튜브는 없는 거죠. 아, 예, 그럼요. 그런 거. 보는 단체 유튜브 없어요? 아, 예, 없습니다. 녹색연합 유튜브 있으시죠? 녹색연합 유튜브 있죠. 아, 녹색연합 유튜브? 제 유튜브도 좋아요. 있어요. 성기선 TV 있나요? 기선전결. 아. 그렇게 좀 현학적인 유튜브들이 잘 이름이 안 먹히죠. 아, 잘 안 먹혀요. 네. 지금 뭐 한 2,000명? 우리 이름을 성기선 TV로 바꾸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녹색연합 TV처럼. 여하튼 뭐. 그래야 사람들이 담백하게 받으려고 애우기도 쉽고. 얼른 마치셔도 돼요. 예, 예. 자. 녹색연합 후원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녹색연합 후원 이야기 하시면서. 자, 이거 광고인데, 이 중소기업이신데, 이제 건강식품이라는데, 산삼은 괜찮죠? 산양삼삼. 아,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뭐 인삼이니까요. 네, 와일드 진생이네요. 네, 예, 예. 지리산에서 이제 키우는 산양산삼. 자, 예. 제가 따드릴게요. 힘드니까. 아, 예. 난 아까 먹었어. 아유, 그래요. 자, 우리 예. 정영준 선생님 제가 따드려야죠. 아니, 아니,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인삼을 안 먹습니다. 아, 그렇죠. 그 체질이 안 맞는 분들 있죠. 예, 이게 지금 제가 그럼 화끈화끈해서. 그렇죠. 인삼도 안 먹어요. 진짜 근데 인삼 산삼 열 나게 하죠. 아니까 체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사포닌, 사포닌, 예, 사포닌이나 뭐 타우린 일부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임세훈 소장도 절대 안 먹더라고요. 아니, 나 이거 이제 열이 나네, 마지막 뭐. 질문하고 싶은데 네, 네. 지금 인삼을 먹어서 그런데 되게 이제 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하는 사람 친구한테 네. 그런 얘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매일 독립운동하는 정신으로 살아. 그런데 안진걸 소장이 요즘 거의 독립운동이야. 아, 저는 제 사생활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해요. 저는 놀고 먹고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 일요일날도 풋살하고 축구하고요. 어쩔 수 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윤석열 무너뜨린 날 바로 없어질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여러분을 맡기고 기다리시는 분들 예. 아, 예. 저는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높은 도덕성이나 사생활의 청렴성을 기다리면 저는 놀고 먹고 제가 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그걸 좋아해요. 네. 예, 예. 아, 지역 주민이시구나. 예, 예. 예. 하지만 돈 욕심이나 권력 욕심 별로 없으니까 걱정 거의 없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재밌게 살아야죠. 여러분 정말 이 세 분 너무 소중합니다. 한 달 한 번씩 모실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분들 유튜브 광고도 해주시는데 이분들도 늘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아, 안진걸 TV에서 하는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도 있습니다.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정말 귀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상공인들입니다. 많이들 구매해 주십시오. 자, 저희들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요일날 민생상황실에서 만나요. 뉴스공장 감사합니다. 광고로 마무리하고 김현성 TV로 봐주세요. 여러분 김현성 TV 네, 그리고 김현성 의료사들 TV 방송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